일상이 시작되는 오늘도 큰 일교차에는 염두에 두시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포항의 기온이 1.7도로 어제보다는 쌀쌀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금세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봄과 겨울이 교차하는 환절기인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옷들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